자, 구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이 12월 2일 날 이제 원래 법정 시한이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쯤 되면 이제 온 뉴스를 뒤덮는 게 예산안 문제 관련해. 근데 뭐 나오질 않아요. 네. 서로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민분들이 바라보실 때 지금 예. 어떤 관전 포인트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시고 뉴스를 보면은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예산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거든요. 우리 때 가계 살림 해보니까 정부가 내년도 살림하는데 쓰는 네. 돈이잖아. 예. 여기까지는 아시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그렇지. 예, 이제 정해지는지 확정되는지를 모르시는데 네. 그게 지금 딱 정해지는 시점이에요. 지금 딱 정해지는 시점이고. 네네네. 일단 시민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회 내에 상임이라고 해가지고서 각각의 이렇게 분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럼 거기서 작게 심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예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예결특위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거기서 다 모아요. 모아요. 거기서 다 모은 다음에 11월 30일까지 포장을 마쳐요. 그 다음에 그 포장을 마치고 나서 네. 12월 1일에 국회 본회의 뉴스에 막 나오는 그 막 문서방 꽝꽝 두드리는 포장해서 거기에 넘겨요. 그렇게 해서 법정시한이 12월 2일까지 이제 거길 통과시켜야지 1월 1일부터 이제 예산이 집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서 공전하고 있냐면은요. 네, 그게 지금 총액이 640몇 조. 네, 640조 정도 됩니다. 지금. 엄청나다. 네. 지금 네. 어디서 지금 치고받고 있는 문제가 생기냐면요. 네네네. 이게 나라 살림을 꾸리는 거기 때문에 예. 예산서를 짜는 거. 내년에 우리 이렇게 살림할 거야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이제 쫙 문서로 만들어서 국회로 넘기는 거죠. 이제 상임위별로 나눠가지고서 네. 착착착 이제 볼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보다 보면은 아니 이거 왜 줄였어 이거는?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이거는 왜 늘렸어? 누가 청와대 이전하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국회에서 마지막 포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산을 감액하는 거는 국회에서 자기들 힘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증액을 하는 거는 그건 안 돼. 네, 정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봉착을 했냐면요. 지금 청와대를 무리해서 용산으로 이전하고 그다음 뭐 경찰국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 만든 것 같은 경우는 국민들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거는 감액한다. 이거는 이제 할 수 있죠. 다수 의석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로 넘길 때 예산안을 넘길 때 복지 예산을 줄인 거예요. 그런데 복지 예산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늘리려면은 정부랑 이제 정부 동의를 얻어야 돼요. 증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시한은 또 12월 2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얄궂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각 상임위에서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예결산 특위에 넘겨서 거기서 포장 마지막 포장을 11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만약 이때까지 포장이 되지 않으면은 정부가 처음에 냈던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로 올라가 버립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이번에 그냥 넘기고 다음 추경을 생각한다. 이거를 제외하고 그리고 지금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복지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남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첫째, 이렇게 넘긴 거에서 말도 안 되는 예산들 감액만 해가지고서 넘긴다. 감액만 해서 넘기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부 예산안 본 예산을 그대로 넘긴다. 넘긴 다음에 그거를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처리 안 해버린다. 처리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옛날 예산을 이 내용을 그대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을요? 전년도 예산을요. 네네. 그럼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한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면 정부 예산 그냥 넘겨가지고 정부 예산 통과시킨다. 네.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 있는데 네.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죠. 이렇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 관전 포인트를 이걸 관전 포인트로 갖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줄인 복지 예산을 얼마나 증액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거는요. 그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복지 예산은 어떤 걸 증액하자는 거죠? 제가 시민 여러분 만나가지고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윤석열 정부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여러분이라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낮에 아침에 이렇게 거리 걷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네.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교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원래 맞아요. 그 옛날에 뭐 녹색 어머님의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했는데 그게 저소득층 어르신들 공공근로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이렇게 3시간 네, 그리고 한 달에 10회 참여하셔가지고 월 27만 원 받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넘기면서 6만 개를 날리겠다 그랬어요. 그거를 6만 개를 날리겠다고 했는데 왜 날리려고 그러는 거야? 큰 예산도 아닐 텐데 그거. 근데 그게 그게 저는 진짜 철학의 부재라고 보는데 그런 걸 모아서 자기네들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썼겠지. 그리고 또 민간 쪽으로 좀 넘겼어요. 민간 쪽으로 넘겼고 핑계는 뭐냐면은 저품질 일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요. 그거라도 있어야지. 네. 그래서 제가 생활경제연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요. 너무 화가 저는 이게 머리끝까지 났었던 게 뭐냐면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27만 원이에요. 그 27만 원이 그 어른들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들 저소득층 어르신들 이렇게 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보시잖아요. 예. 그 파지로 환산하잖아요. 5톤 이상 주수셔야 돼요. 27만 원이면은요. 그걸 깎았어요. 그걸 깎아가지고 예. 이거는 무조건 살린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금 증액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예산이 이제 그런 노인 일자리 예산, 네. 공공임대주택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끔찍한 장면 목격했잖아요. 그 신림동 그 반지하에서 지상에서도 사람이 익사한다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그 말 이꼬르 공공임대주택 확충하겠다. 그렇죠. 근데 도리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깎았어요. 희한하다,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특히 그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다시 복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증액 드라이브를 넣었는데 문제는 이것도 정부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도상 지역화폐도 그렇죠? 지역화폐도 그렇습니다. 지역화폐는 진짜 소상공인들 지금 가장 열받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코로나19 거치면서 우리가 지역화폐 실험이 전국적으로 끝났잖아요. 그럼요. 지역화폐라는 게 지역에 투입되었을 때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얼마나 트이는지를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게다가 소비자들이 경험을 하는 거는요. 지역화폐라는 거는요. 할인을 받아가지고 한 10% 정도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할인 쿠폰 같은 역할도 해요. 특히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10% 할인 받아가지고 그렇게 구매할 수 있는 지역화폐는 굉장한 그 물가 방어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을 놀라지 마세요. 100% 삭감했어요. 제로. 제로로 삭감했고. 왜 삭감했어요, 이거? 그거는요. 일단은 바보가 아닌 이상 행정부 사람들은 이게 정책 실험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 어떤 의미인지 이제 다 알아요. 국민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럼 지우는 이유는 단 하나죠.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흔적이다. 이걸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건데 이것도 그래서 증액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또 뭐다? 이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에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아, 그 막혀 있어야 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감액하고 하려고 하는 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가 표를 가져왔는데요. 아, 그래 좀 보여주세요. 네, 참 이 표를 보면서 작가님이 네. 정말 잘 준비해 주셨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시민들과 협의하지 아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일단 보면은요 경찰국 설치 밑에서부터 올라가 볼게요. 경찰국 이거 우리 시민들이 합의했나요? 아무도 합의 안 했죠 이거요. 네. 밀정이라고 좀 여겨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경찰국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들어오자마자 했던 게 저거잖아요. 경찰국 설치한 거잖아요. 경찰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뭐. 맞습니다. 특히 저거는요 민주화 과정에서요 우리 선배 세대들이 피 흘리면서 만들어낸 어떤 합의문을 찢어버린 행위예요. 저거는요. 경찰을 독립시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데 네. 협의 없이 해서 저거는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외교 네트워크 뭐 구축한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뭐예요? 저는 뭐 외교 네트워크를 말 그대로 구축하겠다는 건데 쓸데없이 예산이 많고 그리고 이거는 민생 예산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저 예산 갖고 노인 일자리라든가 지역화폐를 주지.
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죠, 진짜. 그리고 그 위에 청와대. 누가 청와대 옮기라고 했어요? 도대체 누가? 예. 이건 시민들이 제일 화나서 말씀하시는 게 다시 돌아가. 지금 청와대 나와서 이럴 거면은. 아, 왜 그러냐면은 청와대라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제를 계속해서 거치면서 여러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거기에 시스템들이 구축돼 있는 건데 그걸 옮겨가지고 이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방 및 활용은 뭐예요? 기존 청와대를 어떻게 자꾸 꾸미겠다는 거예요? 왜 그 놔두지 왜 또 그래? 지금 그걸 50, 60억이나 써? 아, 돈도 많다 참. 청와대를 테마파크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왜? 그게 그렇게 공원이 없나 우리나라 중심가에? 저는 일종의 훼손이라고 보여요. 그렇지, 훼손이죠. 네, 훼손하는 걸로 보이고 뭐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용산은 이제 용화대라고 해서 청와대를 이전해가지고 용산으로 가니까 용산공원 개방해가지고 조성하겠다라는 거, 그것도 지금 감에 가겠다. 그리고 위에 민생 문제에서 가장 화나는 거, 네. 공공주택 분야. 네. 진짜 웃긴 게요. 공공임대주택은 예산을 감액했어요. 근데? 감액했는데 공공주택, 그러니까 우리들 청약 넣잖아요. 예, 예, 청약 넣을 때 공공에 분양하는 분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그냥 소위 빚내서 집 사는 거. 그 부분은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엇박자인 거죠. 와, 이거는요. 예. 지금 주택시장이랑 예. 맞춰놓고 봐도 맞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그러면 공공주택 분양 예산을 줄여가지고서 공공임대를 늘리는 게 맞아요. 그렇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말씀이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지역화폐 그 행안위에서 그 합의를 봤을걸요? 경찰국에 대한 예산을 10% 깎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를 5천억인가 하는 걸로 합의를 봤을걸요. 그게 예결 특위에서 어떻게 갈지 모르죠. 예결 소위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아이고 참.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참 민생 예산을 증액 안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지네들 예산을 들어주자 그러니 엉망이고 맞습니다. 저 윤석열 표 예산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용산 개방 문제하고 청와대 개방 및 활용을 왜 해? 그냥 놔두지.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지네들 나온 것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치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개방 및 활용 예산이라는 것은 50억이나 들어왔고 맞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그렇게 독재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시민들한테 듣지 아니하고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한 시민들한테 물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궁이 훼손당하는 느낌. 옛날에 창경궁에 그 일제가 들어와가지고서 그 동물원 만들고 이런 기분을 느끼신다는 어른들도 많으세요. 이건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랑. 이게 근데 이게 지금 12월 2일인데 국정조사하고 같이 물려 있잖아요 이게요. 네 맞습니다. 이거 지나가면 국정조사 또 기간 쫙 깎이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좀 이상한 뻘짓을 했어. 국공무원들이 그냥 뻘짓한 것 같아요 이거. 그거를 그 원죄를 거슬러 올라가면 법사위 넘겨준 것까지 얘기를 해두시면. 법사위 행안이 다 넘겨주고 말이야. 국토위만 가져왔더라고. 네, 맞습니다. 뭔 이유가 있는지. 네, 이게 그러니까 자꾸 약속을 쉽게 해요. 약속을 쉽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양쪽 이제 정당이 이번에 협의를 이렇게 했잖아요. 국정조사 그래 한다 하긴 하는데 조정을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다만 예산이 전국은 끝나고 하자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라고 했는데 예산 전국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목욕탕 갔다 학원 갈게 그래서 그래 하면서 가는 거서 목욕탕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손에 막 여기 막 주름지고 막 학원 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그런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여튼 이상해 국회 전략이. 자 그건 그렇고요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가스값이 올라가고요 전기료가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0월 보니까 5.7%인데. 거기서 주도하는 것이 지금 가스하고 전기료 인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새 도시가스 영수증 받아본 사람들은 그냥 깜짝 놀라버려요. 저희 아니에요. 네? 저희 아니에요. 다 그래요, 지금. 네, 맞아요. 아니, 전에 얼마에 5천원인가 냈었는데 지금 15,000원 막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집집마다. 많이 올랐어요. 다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가스 사용료가 다 다르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너무 심각한 얘기해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집에서 반팔에 반바지 입지 마세요.
집에서 여러분 겨울에 집에서 반팔에 반바지 입는 거 아니에요. 이참에 습관 고치세요, 여러분. 저는 집에서 절대 반팔에 반바지 안 입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 전기장판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요구해야 돼요. 이제는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하자면은 예. 이건 진짜 시민들이 정부에 계속 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게 그 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 독점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냥 100% 그렇지. 정부가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지, 예. 네. 아니 그러면은 비용을 그냥 시민들한테 전가시키는 게 그 사업의 운영 목적이라면 정부가 공공기관을 그러니까 한전으로서 한전 등으로서 그냥 독점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걸 물어야 돼요 시민들한테. 그래 적절하는 거 알겠어. 적절하는 거 알겠는데 지금 전가시켜서 올려야 돼? 계속 올려야 돼 이렇게? 이걸 저는 시민들이 물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그 영역에는요 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같이 먹고 살기 힘들 때 가격 전가를 막으려고 애초에 이럴 때 적자를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계속 적자 보라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들도 그렇죠? 언젠가는 적자를 조금 줄여야 될 텐데 그게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럼 일단 올린 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결국 시민들한테 중요한 거는 주머니에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전기요금으로 돈을 빼줬다고 한다면은요 뒤에서 바우처 등을 다시 채워주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이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가구는 바우처를 지급을 조금 약하게 해주고 소득이 조금 부족한 가구는 조금 더 두텁게 해줘가지고 좀 맞추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는요. 저는 가스요금 왜 오른 거예요? 그렇게 30몇 퍼센트 올랐대? 가스요금은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그 러시아랑 전쟁 나면서 원료 자체가 비싸졌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전가를 시킨 거예요. 그렇지. 네, 전가를 사실 시키지 말았어야 돼요. 아니 그 청와대에 옮기는 예산 거의 다 쓰지 말고 말이야. 가스요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지원을 한다든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전가이...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오르니까 그 6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버스를 타는 거 다 무료로 할 수 있게 했다면 그렇죠. 결국 최종 주머니에서 나가는 그 돈을 줄여주는 게 체감으로 와닿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조치는 하나도 없어. 네. 도대체. 제가 이게 정말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로 굴렀는지 하나만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전가 얘기를 했잖아요. 정부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하면은 그거 그냥 정글이죠 뭐 거의. 자 보세요. 기준금리 오르고 있잖아요. 네. 기준금리 오른 거 은행들이 이거 시민분들한테 그대로 전가시키죠. 이거 이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대로 두고 있어요. 두고 있어. 네. 은행들은 손에 안 봐요. 그대로 전가시켜버려요. 요즘에 전기요금 그 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갖다 맡기려고 하고 난리가 난 모양이대. 신났습니다. 지금 예금 쇼핑이라고 합니다. 그거 지금. 예금 쇼핑? 네. 지금 예금 이자가 5%대까지 있거든요. 특판예금 같은 경우는요. 그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연 5% 정도 투자 수익을 내요. 근데 그걸 무위험으로 내는 거예요. 시민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신났어요. 현금 가지신 분들은요. 그러나 대출 있는 사람들은. 지금 대출 해주신 분들은 지금 혈압 올려서 뒷목 잡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관리도 안 해요. 지금 이 관리 누군가는 지금 이 시국에서 박수치면서 현금 들고 나가서 예금 쇼핑하고 있고 누군가는 대출 오르는 것 때문에 혈압 올라가고 있는데 추경호 그 양반 뭐 하는 거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심기관리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 정부? 네. 아, 나 언제 한번 나도 한남동 안 가나? 네, 지금 그러고 있는 안 불러주시나? 네. 밤에 갑자기 전화 와서 가서 이제 폭탄 주 한 잔씩 안 먹나? 뭐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아니면 또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건희 여사님이 혹시나 전화가 안 오나? 이거 좀 봐달라고 말이야. 맞습니다. 네. 민생은 완전 뒷전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하, 나라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갔는지... 네. 올해 겨울 넘기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예산안 문제 한번 우리 구봉기 소장님과 다뤄봤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